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지 아니면 장사를 잘하는 가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우리는 책이나 어떠한 글을 읽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한 문장, 한 구절, 한 단락에서 느낌이 팍 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의 전체 맥락은 책을 다 읽지 않았더라도 리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책 속에 들어있는 한 문장,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깨우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은 제가 어느 한 책을 읽으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장사를 잘하는 가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찍어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이었고 재독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제목을 보시고 말장난 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끄시거나 아니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손님이 많고 돈도 잘 버는 그런 가게겠죠? 그럼 장사 잘하는 가게는 어떨까요? 역시 손님도 많고 돈도 잘 벌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손님이 많고 돈도 잘 번다는 건데 장사를 잘하는 가게는 장사만 잘했다 뿐이지 손님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가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게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력과 운인데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사장님은 본인의 노력으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그걸 자신의 실력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게 문제점이죠. 이런 가게 사장님들은 롱런이 조금 힘듭니다. 단기적으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게를 오픈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장사를 잘하는 가게는 비록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돈도 잘 못 벌지만 갈수록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포기를 해버리거나 장사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접어버린다면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가게에서 평타를 쳤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가게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장사를 잘하는 가게입니다. 장사를 잘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조건을 조금만 갖춘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수준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특히나 이 요식업 쪽에서는 상당히 통용되고 있는 한자성어예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운때가 맞아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니,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만약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속한다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이 꼭 필요해요. 어떤 이유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면밀히. 이유는 롱런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가게를 준비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잘 되겠지, 그리고 다음 가게도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들면 왜 장사가 잘 되는지 그때부터 파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 파악은 하셔야 돼요. 그저 2호점, 3호점을 내거나 아니면 직원들로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나중에 일이니까요. 장사를 잘하는 가게는 꾸준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바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것인데 재방문 고객률을 보면 약간 파악이 가능해요. 여기서 재방문 고객률이라 함은 한 번 온 손님이 계속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온 손님이 두 번째였고 두 번째 올 때 데리고 온 손님이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일행을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단골들이 사슬처럼 엮여 있는 그런 재방문율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한 손님만 주구장창 단골이 된다고 해서 그 가게가 장사를 잘하는 가게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별로인 가게라도 단골 손님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일행에 일행,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게라면 장사를 잘하는 가게의 분류로 어느 정도 분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게들은 나중에 빛을 발하거나 매출의 기복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가게를 차리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자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장사를 잘하는 것과 장사가 잘 되는 것, 그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프랜차이즈와 개인점
이 두 가지로 나뉘면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 개인점은 장사를 잘 하는 가게로 말이죠. 단지 비유일 뿐이니까 태클을 거시면 저는 그 태클을 받고 넘어지고 뭐 그냥 그러고 말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장사가 잘 되게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평타를 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넉넉히 그냥 지켜보고 있다거나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본사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으면 롱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일단 기본을 갖추고 시작을 하는 거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개인점에 비해서 그만큼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을 꾸준히 갈고 닦을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개인점은 준비할 때부터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본인 자체가 철저해집니다. 서포팅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게 내공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고 나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픈 이후에 생기는 시련들은 이루 다 말로 못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런데 장사를 잘하는 가게를 제가 개인점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 자신만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공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내공이 바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하는 거고요. 오픈 준비부터 운영까지 쭉 내공을 쌓은 사람들은 매출이 좀 안 나와도 본인이 만든 음식, 본인이 관여한 인테리어, 본인이 산 뭐 주방 집기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골들의 연결고리를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워요. 탓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본사에서 내려오는 레시피가 개떡 같아서 단골이 안 생기네 라고 말을 못하니까요. 그럼 프랜차이즈보다 개인이 더 낫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 때문에 분석력, 실천력, 창의력, 소통력, 리더십 여러 가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잘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으로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많고 프랜차이즈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장사 잘 되는 가게와 장사 잘하는 가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그게 개인점이든 프랜차이즈든 말이죠. 이상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